실험은 직육 복권 전동기의 토크대 속도 특성과 효율을 구하는 실험입니다. 사용 기기로는 전원 장치와 직류 전동기, 전기 동력계, 속도계, 교류 전압계, 직류 전압 전류계를 사용하며 실험 방법은 직류 전동기와 전기 동력계를 커플링한 뒤 직류 전동기는 직류 가변 120V에 연결하고 전동기는 전기 동력계는 교류 고정 120V에 각각 연결합니다. 전동기의 최소 기동 부하를 걸어주기 위해 전기 동력계의 토크 조절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직권 계좌와 전기자만을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회전 방향을 알아본 후 계좌 저항기와 직렬로 연결된 분권 계좌 건선을 단자 1, 4에 연결하여 복권 전동기를 결선합니다. 결선이 끝난 후 전원을 넣고 전동기 입력 전압이 정확히 직류 120V일 때 무부하 전동기 속도가 1800rpm이 되도록 분권 계좌 저항기를 조정합니다. 전기 동력계의 토크 조절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며 토크 값에 대한 전류와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직류 복권 전동기의 토크 대 속도 특성과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